안녕하세요. 공 때리는 리듬 씨입니다. 여기는 어디죠? 청라의 라온 실내 네. 테니스장. 네, 대표님이신 최동희 대표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레슨 하기 전에 여기 이런 공간이 있어요. 피트니스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몸으로 할 수 있다죠. 여기 수업 전에 몸 풀 수 있는 네. 공간이에요. 테니스 보통 레슨을 하게 되면은 너무 재밌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다쳐가지고 항상 몸 풀고 그 수업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1단계 진짜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여기 그냥 올라가만 계시면 돼요. 네, 그냥 올라가 계시면 얘가 알아서 풀어줘요. 이거 막 체중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제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올라가고 그냥 빨간 버튼만 누르면 올라가지고 플러스 좀 빨라지게.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요. 살짝 무릎 구부려야 되나요? 이거는 약간 구부리면 당연히 좋은데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관절을 한번 떨어주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4분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4분 동안 하시라고. 이제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자전거야 뭐 솔직히 누가 어느 분이 해도 제일 좋은 운동이니까. 그렇죠. 제일 기본으로. 이것도 4분 몸 푸시는데 제일 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 줄넘기. 근데 사이즈별로 있어요. 나는 초보다 그러면 아이 작은 거 조금 더 그 다음 사이즈. 그 다음에 아마 어려운 거 해보시겠어요? 제일 고난이. 어려워요? 두께가 있어가지고 팔부터 힘들어요. 아, 무거워요? 네. 근데 넣으면? 무거워. 이것도 마찬가지로 4분 하면은 진짜 힘드실 거예요. 맞아.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거 보지만 간단하게 풀어주고 항상 저희가 수업 전에 필수로 몸 푸게끔. 처음 시작하는 몸 푸는 거부터 배워야지. 맞아요. 네. 유용한 팁이자 정말 간과하면 안 되는 제가 공을 좀 던져드릴 테니까 한번 좀 쳐보시고 포인트 몇 가지만 집어드릴게요. 간단하게 하나 둘 쭉 그렇지 또 하나 둘 쭉 이렇게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되게 잘했어요. 가르쳐본 분들 중에서는 되게 잘하네. 이게 보면은 자, 이진 잘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공을 원하는 대로 잘 안 가고 보통 이렇게 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구조상 몸이 옆으로 빠져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왼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열려요. 이 발끝을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공 치실 때 얘가 열리죠. 그럼 몸이 같이 옆으로 빠져요. 그럼 내가 난 저기를 정확하게 보내고 싶어도 공이 몸이 옆으로 세요. 근데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실제로 나는 앞으로 가도 얘가 옆으로 빠져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시선이랑 이 발끝이랑 조금 더 바깥쪽 몸에서 먼 쪽 왼 오른쪽을 보고 얘를 그대로 보셔야 돼요. 제가 한 3초를 세고 있을 건데 이 발끝이 열리지 말고 그대로 한번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가까웠어. 더 빠르게 나와야 돼요. 지금 나와야 돼. 오케이 좋았어요. 나올게요. 투 오케이 지금 열리지 말고 투 그렇지. 또 하나 둘 좀 답답한 느낌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투 그렇지. 자 세 번 더 하나 둘 셋 투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투 오케이.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그대로 투 오케이 한 번 더. 자 지금 나와야 돼. 오케이 잠깐 다행이에요. 자 보면은 제가 느낌을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닫아놓으니까 어때? 뭔가 안 돌아갔죠? 두 가지가 있어요. 파워는 이게 좀 열리면 공을 조금 더 세게 가요. 얘가 좀 닫혀있죠? 그러면 공은 좀 더 정확한 거예요. 지금 좀 답답할 거예요. 자 그래서 힘을 어떻게 두냐면 이게 오른발 있죠? 이거는 몸이 동시에 이렇게 둔다 생각하지 말고요. 왼쪽이랑 얘가 잘 고정해두고 얘는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파워를 훨씬 더 가면서 그쪽 균형이 될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셋, 그렇지. 오른발, 큰, 그렇지. 오른발은 딱 회전하는데 왼발은 고정하고. 오케이, 다시. 자, 가까우면 전달이 안 돼. 멀리 둔. 그렇지. 지금 정도가 딱 좋았어요. 멀리 둔 상태로 다시. 그래서 힘을. 그렇지. 지금도 좋아. 왼발하고 오른발하고. 그렇지. 다르게 두는 거예요. 왼발은 안으로, 오른발은 돌아가고. 오케이, 다시. 거리 더 맞춰주고. 하나, 둘. 오케이. 자, 왼발하고 왼손은 컨트롤을 둔다. 얘가 축이 흐트러지죠? 그럼 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가요. 근데 파워는 오른쪽으로 내주면 돼요. 얘는 버티고 얘는 그걸 위하면 좀 컨트롤이 훨씬 좋아지죠. 파워 유지하고 백핸드도 몇 개만 쳐볼게요. 넷 둘 셋 둘 셋
이렇게 둘, 셋. 오케이, 백핸드는 조금 더 제가 그냥 딱 포인트 한 가지만 딱 집어드릴게요. 힘 전달은 막 잘 되는 편은 아니죠? 백핸드가, 백핸드 맞을 때 공이 팔이 좀 구부러져요. 그립 잡는 것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립이 이게 보이죠? 이러면 힘이 전달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팔이 안 펴줘요. 이렇게 엉덩이가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왼손 있죠? 이제 백핸드는 두 손에 같이 힘이 전달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른발이 앞에 나오고 스윙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보시죠. 이게 팔이 펴지면 벌써 이 상태로 자꾸 피니까 이게 이상해요. 힘이 전달이 안 돼요.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되면 엉덩이 빠져요 나중에. 네. 대신에 그러면 공이 이제 또 날라가요. 자, 이거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그립을 엄지손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맞춘다고 생각하고 잡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돼요. 그럼 이게 안 보이죠? 그립이 살짝 떠요. 자, 그러면 공이 하늘로 뜨니까 불안할 거예요. 네. 공이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아웃백. 그거를 이제 컨트롤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야 공이 이제 힘이 전달이 돼요. 어떻게 전달하냐? 팔 딱 펴주면 전달. 딱 피면 어때요? 그 면이 좀 더 덮이죠? 그걸 내가 컨트롤 하기 시작해야 힘이 전달이 돼요. 오케이, 백핸드 이렇게 해볼게. 오케이, 괜찮아요. 다시 왼팔이 앞에 펴지듯이.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떠도 돼. 이거를 덮어야 돼.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자, 지금 덮을 때 내가 꺾으면 안 돼요. 그냥 전체로 같이 공을 팔 쭉 끝까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인위적으로 덮지 말고, 오케이. 여기가 아픈데요? 한번, 자. 여기가 아파요. 어디, 어디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내가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낮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얘를 내가 뚝뚝 덜면 돼.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가서 힘 빼면 끝. 몇 개만 쳐볼게요. 하나, 둘. 그렇지. 임팩트만 자, 임팩트만. 하나, 둘. 그렇지. 이거만 잘 맞추면 살살 쳐도 공이 세게 가요. 근데 보통 다들 내가 칠라 그러는데 임팩트만 투. 그렇지. 엄청 좋았어요 지금. 투. 그렇지. 부드럽게 임팩트가 퍼지는 거랑 안 퍼지는 거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럼 나중에 공이 나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스. 좋아요. 지금 위로 나가는 거 제가 못해봤어요. 팔이 피드라이브가 좀 열리잖아요. 이거를 덮어야 돼. 아, 제가 넣은 거예요. 그렇지. 이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둘. 자, 지금 덮었어. 그대로 가야 돼요. 쭉. 그렇죠. 이거 덮지 말고 팔만 퍼주면 돼요. 쭉. 그렇죠. 한 번 더. 다시. 멀리 네, 멀리 두고. 그렇지. 오른발로 거리 맞추고. 다시. 또 오른발로 거리 맞추고. 쭉. 자, 또 하나, 둘, 셋. 네, 스텝이 제일 중요해요. 거리 맞추는 거. 들어와서. 쭉. 또 하나, 둘, 셋. 쭉. 오케이. 하나, 둘, 셋, 쭉. 그렇지. 지금처럼 움직임 일단 해주고, 임팩트. 오케이. 좀 안 좋은 습관은 꺾으려고 그래.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이거를 넣으려고 그래, 이거를. 이거 넣으면은 공이 힘이 약해서 결국에는 다 당해. 그래서 얘가 맞았을 때, 이게 전달이 딱 이게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팩트 이걸 맞춰야 돼요. 이게 전달 정확하게. 그래서 뜨면 좀 덮어주고, 그럼 자세히. 그러니까 쭉. 이제 연습 때는 동의사 치고, 게임 때는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 게임 때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아예 안 돼. 그래서 게임 때죠. 제가 릴리 몇 개 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쭉. 그렇지. 지금 정도. 둘, 둘, 셋, 둘, 지 백핸드 그대로 쭉. 그렇지.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쭉. 둘, 셋, 거리. 둘, 쭉. 둘. 뛰고.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쳤잖아요. 이걸 멈춰요. 어려웠죠. 어차피 공이 왔고 나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이걸 내가 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공을 맞춰서 임팩트까지만 해줘요. 그러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가요. 둘. 아, 이때도 거리 왼발 덮어줘야 돼. 확보해야 돼. 그래야지 나오니까. 백핸드 몸쪽을. 이제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지. 이제 저런 공 치고 있잖아. 이제 머릿속 다 비우고 가진 걸로만 해야 돼요. 둘, 셋, 또 다 잊어버리고. 그렇지. 좋아. 뛰고. 그렇지.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다시 몸 쓰지 말고. 준비하고. 또 뛰고. 나이스. 살리고. 자, 앞소리. 자, 제일 중요한 거, 공하고의 거리 맞춰야 이거 칠 수 있어요, 다. 다섯, 세 개, 하나, 둘. 이렇게 또, 하나, 둘. 오케이, 띄고.
다시. 자, 네트 치고 들어오고 또 잘한 거예요. 하나, 둘. 자, 다른 거 치는데 기본기는 엄청 잘 배우셨기 때문에 하시면 계속 느실 거예요. 연습한 게 어느 순간 조금씩 나오거든요. 몸에 습관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명령을 해서 나오는 건 벌써 늦은 거야. 그리고 늦은 거야. 잠깐만 물 마시고. 이게 왜지? 공부 안 해서 요즘 바빠가지고 공부 안 하다가 근데 힘이 없네. 여기 안 하고 싶어.